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의 맡고 있는 네, 김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연물의 이제 공통 이제 성상인데요. 자, 이거부터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 성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성상이 있고, 그리고 자, 우연물의 이제 시설 기준. 자, 이렇게 구분이 자, 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설 기준과 이제 공통 성상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면 절대로 이제 우연물에서 이제 과락이 나온 일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준비를 잘 해주고요. 그리고 자, 개별 성상은 이제 개별 성상대로 그동안에 출제가 자주 됐었던 그리고 중요하게 다뤄지는 자, 그런 부분만 골라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통 성상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보면 우연물의 정의 및 우연물의 분류가 있는데, 자, 이거는 뭐 우연물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연물이라는 것은 자,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정도도 우리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인화성 또는 발화성이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이 정한다. 대통령령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서 정하는 거죠. 우연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정수량. 자, 이놈은 이제 위험성을 고려해요. 자, 뭐로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찬가지로 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수량으로서 뭐에 있어서 제조소 등이란 놈의 설치 허가 등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네, 어떤 수량이다?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이다. 이것을 지정수량이랍니다. 그러니까 우연물질별로 이제 지정수량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제조소 등은 뭐냐?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뜻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제조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연물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우연물을 갖다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나중에 이제 얘를 뭐 판매하다든 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취급소로 옮겨지는데요. 저장소에는 옥외탱크, 옥내탱크, 지하탱크, 간이탱크, 이동탱크, 옥외 저장소, 안반탱크 저장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참고로 이동탱크 저장소는 어디 들어가요? 자, 바로 우연물 운송 차죠. 그렇죠? 우연물 이제 운송차에 들어가는 것이 이동탱크 저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취급소, 주유 취급소, 보통 우리 주유소라고 많이 얘기했죠. 주유 취급소, 판매 취급소, 그다음 이송 취급소, 일반 취급소 이렇게 자 취급소는 몇 가지, 네 가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취급소에 관련된 부분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급소에 관련된 거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 시설 기준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옥내 저장소하고요. 그 다음에 옥외 탱크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넘어가고 지하 탱크, 간이 탱크, 그 다음에 이동 탱크 저장소, 출제가 많이 되는 거. 자, 옥외. 요 정도가 이제 저장소 쪽에서는 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취급소에서는 이제 주유 취급소가 당연히 자, 중요한 그런 얘기고. 자, 요거하고 뭐 이송 취급소, 판매 취급소, 일반 취급소 비슷비슷한데, 이송 취급소가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뭐 이런 거 정도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분류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화면 보셨을 때 이렇게 이제 물결 표시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출제 비중이 높고 중요한 그런 파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시키면 여기서 뭐 옥내 탱크 저장소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기준에서는 요 정도가 중요하다. 물론 다 공부를 하시면 좋겠지만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골라서 먼저 해놓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허락이 되면 나머지 걸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갖다 우리가 아예 안 보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일부 조금 보되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우연물의 분류에서 자 우연물의 분류 첫 번째 가연성 고체가 있다. 가연성 고체 보통 이 가연성 고체 제
이류 위험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류 위험물. 자, 고체로서 화염이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 가연성 고체다. 자, 두 번째가 유황이에요. 자, 유황은 이제 순도가 60중량% 이상이니까 전체 여러 가지 섞인 불순물 중에서도 유황을 따졌을 때 전체 중에 60g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가 예를 들어서 100g이에요. 100g 중에서 유황이 60g이다. 그렇죠? 곱하기 100을 하면은 자, 요 자체가 자, 뭐가 돼요? 바로 60 웨이트 펑션이 되는 거죠. WT 자, 퍼센트에서 중량 퍼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웨이트 퍼센트에서 중량 퍼센트. 자, 세 번째 철분. 철분은 이제 철의 분말인데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53 마이크로미터. 자, 표준체가 있어요. 53 마이크로미터 표준체.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은 제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철의 분말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자, 표준체가 있다. 표준체. 자, 대략적으로 그려 놓고요. 자, 표준체에다가 여기다 이제 철의 분말을 갖다가 일러서 분말을 자, 100g 있다고 쳐요. 100g 쳐요. 그러면 요게 이 체 자체가 53 마이크로미터 자, 표준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여기를 갖다 뚫고 나온 값이 자, 뚫고 나온 값이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다. 50 웨이트 퍼센트 이상이다. 즉 50 웨이트 퍼센트가 나오려면은 50g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50g 이상이 나오면은 요거는 뭐로 보고 자, 우연물로 보는 거고요. 우연물로 보고 만약에 얘가 50g 미만이 나왔다. 이때는 우연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 중에서 얼마 50% 미만이냐 이상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50 미만은 제외한다. 그러면 50% 이상은 우연물로 정의를 한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분. 금속분에 관련된 거는 이제 두 번 출제가 됐어요. 시험에. 자, 금속분의 정의 보면은 알칼리 금속. 자, 요거는 이제 주기율 표상 제1족이죠. 알칼리 금속. 자, 1족 원소입니다. 1족. 알칼리 토류. 아, 요거는 주기율 표상 2족 원소. 자, 1족, 2족. 그 다음에 철, 마그네슘. 철과 마그네슘 외 금속의 분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 빼고 알칼리 토류 빼고 철 빼고 금속 빼고 마그네슘 빼고요. 철 빼고 마그네슘 빼고 요거 외에 금속의 분말을 금속분이라 하고 또 뭐가 빠져요? 구리 빠지고요. 니켈도 빼야 되고 구리 니켈 빼고 그 다음에 150 마이크로미터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미만도 제외한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표준체가 있는데 요거는 좀 사이즈가 또 크죠. 150 마이크로미터. 자, 여기를 갖다가 통과되는 것이 50. 자, 웨이트 퍼센트. 자, 미만은 제외다. 요거는 이제 뭐예요? 자, 금속분 즉 우연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도 정리했다 하면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류 금속, 철 빠지고 마그네슘 빼고 구리 빼고 니켈 빼고 150 마이크로미터 통과되는 것이 50 미만 빼고 이거 외에 나머지 금속의 분말을 금속분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알 빼고 또 알을 빼고요. 철도 빼고 그다음에 마그네슘 빼고 자, 구리 빼고 니켈 빼고 자, 150 마이크로미터 이것도 빼고 그래서 알알철 마그니 150 마이크로 이렇게 되는 거죠. 150 마이크로 요걸 뺀 나머지 금속의 분말 얘기한다. 그럼 알칼리 금속은 니, 나, 칼, 루, 쉐, 푸죠. 자, 아시겠죠? 리, 나, 칼, 루, 쉐, 푸 빼고요. 그 다음에 배, 카, 마, 스, 바, 라. 그래서 다시 쓰면 배, 마, 칼, 스, 바, 라. 자, 요게 알칼리 토리예요. 자, 이것도 다 뺀다는 얘기입니다. 다 빠진다.
그래서 이제 답이 됐던 게 뭐예요? 자, 음분이었다. 연 얘기죠. 은. 은. 자, 은은 이제 금속분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종류, 니, 나칼, 루셰프. 그 다음에 알칼리 투류, 베마, 칼스바라. 그렇죠? 그래서 칼륨은 알칼리, 그 다음에 칼슘은 알칼리 토. 자, 요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요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번 출제가 됐다고요. 자, 다음 이제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1번, 2번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1번 보면, 2mm 채를 통과하지 않으면 덩어리 상태의 거. 자, 요렇게 이제 덩어리 상태인데, 요게, 자, 여기가, 여기 뭐야, 채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 채. 이런 채를 갖다가, 자, 통과를 갖다 못 한다는 얘기죠. 얼마짜리? 2mm 짜리 채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이제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위험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직경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인 거. 자, 직경이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이다. 그렇죠? 이렇게 긴 막대 모양이어서 요놈에 해당되는 직경이 2mm 자,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두 개 다 2mm, 2mm. 이건 재배다. 자, 여섯 번째 인화성 고체입니다. 자, 인화성 고체는 제 1류 위험물에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 이제 종류에는 고용 알코올, 메탈레이드, 제3부틸 알코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고체 연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놈입니다. 고용 알코올, 그 밖에 일기 앞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다. 그래서 인화점이 40도 미만이다. 그러니까 인사가 되는 거죠. 인사. 자, 그 다음에 특수인화물. 자, 이화탄두나 디에테틸로 들어가고요. 일기 앞에서, 지금 보면 발화점이 100. 맞죠? 100. 그 다음에 인화점이 마이너스 20. 자, 비점은 얼마?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발백 인마이 비사.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발백 인마이 비사. 그 다음 이화탄소 디에테틸어. 자, 이화탄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화점 같은 경우 충분히 기여를 하고 계시겠죠. 자, 이화탄소는 마이너스 30도, 그 다음에 디에테틸어는 마이너스 45도라는 그런 인화점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소방 안전 관련해서 다뤘던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수인화물은 발배, 인마이, 비사. 자, 이거를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1석유류 아세톤 휘발유 인화점이 21도 미만. 그래서 이런 거. 자, 다음 제2석유류 등유 경유 인화점이 20에서 7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제2석유류가 됩니다.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자, 중유 클레오소 투류소 70 이상 200 미만. 제4석유류요. 200 이상 250도 미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1, 2, 3, 4 석유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자, 바로 인화점 가지고 구분하더라 이런 얘기죠. 인화점 가지고. 그렇죠? 단순하다 비교했을 때. 자, 그런 것들이니까 고관일을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죠. 21, 70, 200, 250도 미만이 되고요. 자, 21도 미만은 1석유류. 그 다음에 요 사이는 2석유류. 요 사이는 3석유류. 요 사이는 4석유류. 이렇게 된다. 그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1, 2, 3, 4.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표의 굵은 글씨가, 자, 바로 수용성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용성. 자, 요거를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우선 이제 특수인화물의 종류에는 디에테틸 산화프로필렌, 아세탈레이드, 이화탄소,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화면상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밑줄을 더 그어놨는데, 자, 요 밑줄처럼 이것이 바로 수용성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놈입니다. 그래서 산화프로필렌과 아세탈레이드는 수용성이다. 이런 얘기죠. 수용성. 요 종류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디에테틸 산화프로필렌, 아세탈레이드, 이화탄소다.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석유로 아세톤이요. 아세톤. 자, 다음 뒤 휘발유, 벤젠, 톨루엔. 자, 벤젠 있고 톨루엔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벤젠 같은 경우는 C가 6개에다가 H가 6개짜리예요. 그렇죠? C가 6개, H가 6개짜리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고, 톨루엔 같은 경우는 이제 C가 6개에다가 H가 5개인데 원래 H 하나를 갖다가 뭐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CH3로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벤젠에서 H 한 개를 CH3, 즉 메틸기로 치환을 시켜버린 거죠. 이거를 갖다가 자 뭐라고 한다? 톨루엔이라 한다. 그래서 벤젠은 자 B고요. 톨루엔은 T 이렇게 자 표기하겠죠? 톨루엔. 자,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 보면, 이 자일렌이 있어요. 자, 자일렌, 크실렌인데, 요런 것도 보면은 지금 뭐예요? 자, 요거, 요렇게 돼 있죠? 메틸기가 지금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는 겁니다. CH3가, 이게 뭐냐면 메틸기거든요, 메틸기. 자, 메틸기인데, 요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 톨루엔이고, 요 다음에 C가 여섯 개에다가, H4개에다가 CH3가 몇 개? 두 개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요거는 X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BTX라고 하는 거죠. BTX. 그래서 벤젠. C6개, H6개. 그럼 여기다 톨루엔을 갖다 바꾸려면 H가 5개고 하나가 메틸기, CH3. 그 다음에 요 자일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C가 6개에다가 H가 4개 되고 메틸기가 두 개 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 이거는 H가 6개고, 이거는 메틸기 하나, 이거는 메틸기가 2개 붙은 거죠. 자일렌은. 그래서 이거를 BTX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아셨죠? 자, 고관계를 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 메틸에틸 케톤이 있어요. 이 메틸에틸 케톤. 이게 참 이제 말이 많은 예, 물질인데요. 메틸에틸 케톤이. 요게 보통 메틸에틸 케톤. 근데 요게 이제 외국에서 이제 분류될 때는 에틸 메틸 케톤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메틸 에틸 케톤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성질이 요게 대략적으로 물에 약간 녹는 성질이 있어요. 자, 물에 녹는 성질. 그래서 어느 정도 녹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용성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험물 법상에는 이 놈을 갖다가 비수용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비수용성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이게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어떻게 돼 있다? 자, 바로 비수용성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물에 일부 녹지만요.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의 이제 물에 녹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해 가지고 자, 비수용성으로 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놈은 물에는 일부 녹으나 분류할 때는 비수용성으로 자, 분류를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비수용성으로 넣으셔야 되고요. 메틸에틸케톤. 그다음에 피리딘이 있고요. 피리딘. 자, 피리딘이 있고, 시아나수소가 있습니다. 시아나수소. 예, 시아나수소도 제1석유리가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초산 메틸이 있고 초산 에틸이 있어요. 자, 이 초산 메틸과 초산 에틸도 바로 이제 비수용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초산 에스테르에 들어가는데요. 초산 에스테르유 중에서 초산 메틸과 초산 에틸은 비수용성으로 분류를 합니다. 비수용성으로. 그 다음에 시클로핵산이 있고요. 시클로핵산. 그리고 아크릴로 니트릴리드다. 자, 이 아크릴로 니트릴도 제1석유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도 지금 다른 위험물 기능장 쪽에서는 자주 나오는 그런 놈이다 보니까 자, 1석유류다. 그래서 1석유류의 종류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를 잘 활용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우선은 이제 수용성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1석유는 아세톤, 피리딘, 시아나수소. 자, 요렇게 그게 세 가지가 바로 1석유류의 수용성이다라는 얘기고요. 수용성.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머리 끌다 외우면 아휘, 벤톨, 메, 피,
시, 초, 에, 시클, 아크 이렇게 되겠죠. 또는 자, 베, 에 이렇게 되는 거. 자, 초산 메틸, 조산 에틸이요. 자, 이렇게도 이제 머리 이끌 따시면 되는 거죠. 자, 시클하고 아크릴, 그러니까 아크릴로 니트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다음 자, 그다음에 제 2석유래는 이제 수용성이 초산, 아세트산 또는 빙초산이 나가서 자,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냉면과 함께 먹는 자, 바로 그 식초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산이 있습니다. 의산은 이제 포름산이라고 하는 거죠. 의산은 포름산. 그다음에 쭉 와서 히드라진이 있어요. 히드라진. 자, 요렇게 이제 세 가지가 바로 이석유에서는 이제 수용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용성으로 분류가 되고요. 나머지는 자, 비수용성이다. 그래서 등유, 그다음에 N-부탄올이 있고요. 자, 경유가 있습니다. 경유. 그다음에 스티렌, 이소올 아밀알콜, 아밀알콜, 이제 클로로벤젠, 히드라진. 그다음에 크실렌은 자일렌이죠. 자일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이제 클로로벤젠이 있죠. 자, 여기 그냥 벤젠이 있어요. 그냥 벤젠은 1석유로, 이제 클로로벤젠, 여기 2석유로인데, 원래 벤젠에서 H 한 개가 뭐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H가 염소로 치환된 거죠? H가 Cl로 치환이 되어버렸어. 이러면 클로로벤젠 2석유로. 자, 그 다음에 3석유 보면은 니트로벤젠이 있죠? 니트로벤젠.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자, 이렇게 니트로기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NO2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Cl 대신에 NO2가 들어갔으면 자, 요거는 니트로벤젠이고요. 바로 제3석유류다 이런 얘기죠. 아닐린, 네, 중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레오소토리오, 이제 타르유죠. 타르유. 그 다음에 글리세린이 있고 에틸렌글리콜이 있어요. 글리세린, 에틸렌글리콜. 자, 아닐린, 중요, 이런 것들이 제3석유류. 자, 다음 이제 제4석유류에는 기어유, 실린더유, 윤활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수용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요 우연물의 종류, 특히 사류 우연물의 종류인데요. 이거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요게,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들 이제 충분히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다음 중, 분류가 다른 것은. 뭐 다음 중 뭐 수용성인 것은 또는 비수용성인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잡을 수가 있죠. 또 자 여기서 구분하는 이제 석유류 중에서 수용성으로만 분류된 것 또는 비수용성으로만 분류된 것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꼭 외워주세요.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알코올류가 있어요. 알코올류, 한 분자 구성하는 탄소 원자 수가 1개부터 3개까지 포화 1가 알코올을 우리가 알코올류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변성 알코올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포화죠, 포화. 포화. 그 여기는 이제 뭐가 있느냐. 자, 바로 메틸 알코올, 에틸 알코올, 프로필 알코올.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자,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메틸 알코올은 이제 메탄올인데, 자, CH3에다가 OH가 붙은 거예요. 그럼 요게 원래 이제 CH4. 자, CH4는 이제 뭐예요? 자, 옛날에 메탄이라고 했던 거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메테인이라고 부르죠. 메테인. 이렇게. 자, 메테인. 그 다음에 여기서, 자, H가 하나 빠졌지요? CH3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메틸기라고 해요. 메틸기. 자, 메틸기. 요 놈에다가 OH를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틸알코올, 메탄올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에틸알코올, 에탄올인데 요거는 C가 두 개, H 여섯 개짜리는 뭐예요? 에탄이라고 있는 건데요. 에, 요거는 요즘에는 에테인이라고 부르죠. 에테인. 자, 이렇게 에테인. 근데 여기서 H 하나를 빼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에틸기가 되죠. 이런 에틸기에다가 OH를 조합하면 에탄올이 된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좋은 일 있을 때나 나쁜 일 있을 때나 즐겨 먹는 자 여러 술이 되겠습니다. 에탄올이죠. 그 다음 이제 프로필 알코올 프로파놀. 자 요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뭐에다가 자 C3개 H8개인 이제 프로페인이죠. 요거는
자, 옛날에 프로파인이라고 많이 불렀던 그런 겁니다. 자, 프로판 또는 프로페인이요. 근데 여기서 H 하나 빼게 되면 H7K죠. 자, 이거는 프로필기지, 프로필기. 자, 프로필기에다가 OH를 조합해서 만든 것이, 자, 프로필 알코올, 프로판이다. 프로판은. 그 다음에 이소프로필 알코올, 이런 것도 있고, 변성 알코올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코올이라고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저 두 개, 특히 메탄올과 에탄올이요. 자, 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째, 동식물 유류가 있어요. 자, 동물 유류와 이제 식물 유류가 합쳐진 거죠. 네, 요거는 이제 인하점이 250도 자, 미만이다. 이런 얘기죠. 자, 과산수가 있습니다. 과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육류위험물로서, 육류위험물이고요. 아, 농도가 36% 이상인 거를 뭐라고 한다? 위험물로 정의한다는 얘기죠. 36 이상. 그 다음에 질산. 질산도 육류위험물이고요. 자, 비중이 1.49 이상이다. 이렇게 자,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 농도 36 이상, 그 다음에 질산은 1.49 이상, 이런 것들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탄소화합물이 있는데요. 탄소화합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탄소화합물의 특징이 좀 나온다. 자, 주로 CHO, 자, 유기물이라고 했는데, 탄소수소 산소로 조합이 된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질소라든가 황이라든가 인, 염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공유 결합을 하면 녹는 점 끊을점이 낮다. 맞고. 예, 반응 속도가 느리다. 이게 탄소화합물이. 그다음 대다수가 물에 녹지 않는다. 예, 물에 녹지 않는 성질. 비수용성을 가지고 있지만 벤젠이라든가 아세톤 등의 유기용매에 잘 녹는 성질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물질은 극성 용매 잘 녹는다. 공기 중에서 연소하면 바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된다. 보통. 그래서 이 탄소화합물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완전 연소 반응식을 세우게 되면 자 뭐가 나와요? 바로 CO2와 H2O가 나오게끔 그렇게 조합을 한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유기화합물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포함된 화합물을 유기화합물이다. 그러니까 C하고 H가 조합이 된 겁니다. 이거를 유기화합물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화탄화수소와 불포화탄화수소가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포화탄화수소에는 단일결합이고요. 고리 모양, 사슬 모양에서 치환이 쉽다. 치환이 쉽다는 얘기는 바꿔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가 됐든지 간에 들어와 있으면 돼요. 들어와 있으면 되니까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즉 우리한테 방으로 따지면 공실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누가 됐든 무조건 들어와 있으면 얘는 안정이 되는 겁니다. 자, 알케인계예요.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알칸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알케인이라고 합니다. CaNH의 2N+2로 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탄소수가 많아질수록 자, 비중,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진다. 아시겠죠? 탄소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탄소가 4개까지는 기체고요. 16개까지 액체로 보고 17개부터는 고체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것들이 기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고체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N이 1이다 이거예요. N이 1. 자, N이 1이면 C에 1에 H에 2 곱하기 1에다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CH4가 나온단 말이에요. CH4. 그 요 놈을 갖다가 해서 메테인이라고 하는 거죠. 메테인. 그 다음에 N이 2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C가 2개에다가 H가 2 곱하기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C가 2개, H 6개죠. 요거는 에테인. 뭐 이런 식으로 자,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메탄, 메테인이요. CH4. 에탄, 에테인, C2H6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페인, 프로판, C3H8. 부탄, 부테인이요. C가 4개, H 10개. 요 정도가 뭐예요? 기체다. 그래서, 요건 우리가 앞에서 다 안정원에 다뤘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다 진축한 것들. 그렇죠?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이요. 네. 그
그 다음에 뭐 펜테인, 헥세인, 헵테인, 옥테인, 노네인, 자 데케인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단일 결합이니까 자 CN에다가 HEM 플러스 E로 이렇게 조합이 된다. 그래서 자 C가 하나에다가 H가 몇 개 있다 이렇게 네 개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요거를 자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다. 그럼 요거는 H가 그냥 생략이 된 건데 아 C에다가 H가 네 개가 조합이 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단일 결합. 자, 그 다음에 이제 C가 두 개입니다. C가 두 개. 그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자, 요거 봤을 때 네 개. 요거 봤을 때 네 개잖아요. 그러니까 요 C 같은 경우는 뭐 같은 놈이든 다른 놈이든 간에 일단은 자리만 차지하면 누가 오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C가 두 개, H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만약에 C가 세 개다. C가 세 개다. 하나, 둘, 세 개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결합수가 자 몇 개가 돼요? 이게 8개가 되겠죠? C가 3개, H가 8개. 자, 이거는 프로판에 해당되는 이제 구조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알칸보다 수소가 하나 적은 것을 알킬기라고 한다. 그러면 C에 N에 H에 EN 플러스 1로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이게 알킬기에서 자, 이니셜로 R이라고 이렇게 표기됩니다. 이거 붙으면 아 이거 알킬기구나 이런 얘기죠. 메틸기 CH3, 에틸기 C2H5, 프로필기 C3H7에서 여기다가 OH만 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알코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지금 뭐예요? 메탄올. 자, 이놈은 에탄올이요. 자, 이놈 뭐예요? 바로 프로파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대 두 번째 불포화탄화수소. 이거는 이중 결합이나 또는 이제 삼중 결합을 뜻하는데요. 자, 이중 결합이 해당이 되는 것이 자, 뭐냐? 알켄이다. 알켄. ALKEN이 알켄계. CN에 HEN으로 조합이 됩니다. 자, 이중 결합이에요. 그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바로 에텐이다 이거죠. 에텐. C가 두 개, H 네 개. 프로펜. C가 세 개, H 여섯 개. 부텐. C가 네 개, H 여덟 개가 되고요. 자, 이 부텐을 갖다가 다른 말로 부틸레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프로펜을 프로필레인이라고 하고 에텐을 갖다가 에틸레인이라고 한다. 에틸렌. 에틸렌. 자, C가 두 개, H 네 개짜리. 이렇게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결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H예요, H. 자, 그리고 지들끼리 결합을 한 거예요, 상호간에.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하면 네 개, 요렇게 하면 자, 네 개 결합상을 나타내게 되죠. 알켄 이중 결합. 그다음에 세 번째 알카인계입니다. 알카인계. 자, 요거는 이제 삼중 결합이 되는 거예요. 삼중 결합. 그래서 CN에 H에 EN-E로 이렇게 조합이 된 겁니다. 아셨죠? 자, 뿌렸을 때는 K인, 그 다음에 그냥 CN에 H, EN일 때는 CAN, 그리고 마이너스 E일 때는 뭐예요? 마이너스 때는 카인, 알카인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서 에틴, 에타인, 에타인, C가 두 개, H 두 개, 자, 프로핀, 프로파인, C가 세 개, H 네 개 이렇게 조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틴, 부타인요. C가 4개, H 6개. 자, 펜타인. C가 5개, H 8개.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는, 얘가 활용이 되겠죠. C가 2개, H 2개. 그래서 저걸로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아세틸레인이라고 합니다. 아세틸레인. 그래서 에틴, 아세틸렌, 에타인 다 같은 말을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요놈은 이제 중요한 것이 반응성이 뛰어나 첨가 반응, 중합 반응이 쉽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알아두셔야 되겠죠. 참고로 아세틸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연성이잖아요. 가연성 가스. 그래서 연소 오미가 2.5에서 81%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이제 생각이 좀 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거부터 이제 들어가면, C에 N에 H에, H에 EN 플러스 E. 그렇죠? 조합하면 CN에 H에 EN 플러스 E.
CN에 H에 EN, CN에 H에 EN-E 이렇게 자, 세 가지가 있다. 단일, 이중, 삼중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뭐라 한다고요? 요거를 알케인. 자, 요거를 알켄. 자, 이걸 갖다가 알카인. 그렇죠? 이렇게 자, 개를 갖다 붙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에틸렌이 나온다. 에틸렌.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온 거 에틸렌. C가 두 개, H 네 개짜리. 요놈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아세틸렌이 나온다. C가 두 개, H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이런 네, 것만 기억을 하시라고요. 단일, 이중, 삼중.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수에 관한 접두에서 하나는 모노, 그 다음에 둘은 디, 세 개는 트리, 자, 네 개는 테트라, 그래서 모노, 디, 트리,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옥타, 노나, 데카 이렇게 1부터 10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지요. 자, 네 번째 이제 유기화학의 원자단에서 에테르기 이렇게 이제 O로 결합이 된 에테르기, 그 다음에 카보닐기 CO로 결합된 거요. 에스터기 CO, 카복실기 COOH, 히드록시기 OH가 붙은 거요. 자, 히드록시기, 코밀기 CHO, 아세틸기 COCH3, 니트로기 NO2, 아미로기 니트로소기, 페놀기 그 다음에 아조기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뭐 전혀 몰라도 관계는 없으면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이제 이름을 갖다가 부르기가 쉽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화학식은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좀 힘드니까 뭐 이렇게 해당되는 원자단의 자, 이름을 가지고 있다. 자, 다음 5번.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어떤 특성이 있느냐. 탄소수가 증가하면은 기체에서 액체에서 고체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점점 인하점이 높아진다. 발화점은 낮아진다. 연소 범위가 좁아진다. 탄소수가 증가할수록요. 자, 요 관계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증기 비중, 액체 비중이 커진다. 자, 그리고 끓는 점과 녹는 점이 점차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인하점이 높아진다고 해서 발화점도 높아진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반대가 됩니다. 인하점이 높아지고 발화점은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자, 바로 원소의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 그래서, 자, 여기서는 그 단주기로 저 추격을 해서 1족부터 이제 8족까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8족까지만. 자, 그럼 이제 수소가, 자, 수소가 1번에서 1족, 그 다음에 자, 8족, 자, 1족에서 헬륨, 자, 2 이렇게 잡아놨고요. 자, 8족 다른 말로 이제 18족이라고 합니다. 18족. 그 다음에, 리튬. 나트륨, 칼륨. 그래서 리, 나, 칼, 누, 셰프. 그죠? 이게 알칼리 금속이라고 했죠? 알칼리 금속. 그 다음에 알칼리 토 금속. 이족이 알칼리 토잖아. 베마, 칼스바라. 그죠? 베마, 칼스바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족. 붕알, 갈, 인탈. 이렇게 되는 거, 3족. 4족이 탄소족인데 탄실, 개, 주, 납. 이렇게 되죠. 탄실, 개, 주, 납. 그 다음에 5족. 자, 질소족입니다. 질, 인, 비, 안, 비. 이렇게 되겠죠? 네, 질, 인, 비, 안입니다. 그래서 비스무트 또는 비스무스. 자, 그 다음에 안티몬. SB요. 이렇게 되고. 6족이 산소족이에요. 산소족. 그래서 산, F, 황, 셀, 텔, 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산과 황. 요게 바로 산소족에 들어가고요. 자, 7족은 우리 이제 할로겐족이라고 하는 거죠. 할로겐족으로서 FCL, BR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CL, BRI요. 그 다음에 8족. 자, 8족은 이제 불활성 가스를 나타내는 이런 부분인데, 헬레아크제라 이렇게 되어 있죠.
헬레 아크제라, 그다음 헬륨, 네온, 그다음에 아르곤. 자, 여기까지 좀 외워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번호가 1쪽부터 8쪽까지 해가지고 몇 번까지는 이제 기억을 하는 게 좋다. 바로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몇 번까지 나왔죠? 바로 20번까지 이렇게 좀 쭉 잡아놨어요. 20번까지. 예, 딴 것보다도 여기까지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만큼만 한번 외워두세요. 요만큼만. 그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 5쪽. 질인 비암비다. 질소적이요. 탄실 개준압이다. 붕알 갈린 팔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자, 3쪽. 그 다음에, 2쪽. 자, 알칼리 토리로서 베마 칼스바라. 1쪽이요. 수리 나칼 루셰프. 이렇게 해서. 자, 달달달 외우시면은 요거 충분히 여러분들, 외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 여기 따르면 여기 원자번호가 이렇게 되겠죠?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번호가 그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요놈이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원자의 원자량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자, 홀수번호가 있고 이제 짝수번호가 있어요. 짝수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원자 번호에다가 자, 원자 번호에다가 이제 곱하기 1을 한다. 곱하기 1을 한다. 그다음에 홀수 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 번호 있죠. 곱하기 2에다가 하나를 더해 줍니다. 자, 보통 이렇게 되는데 자, 물론 예외도 있다. 자, 예. 그러니까 요게 딱 맞으면 좋은데요. 딱 맞으면 좋은데, 거의 다 맞는데 일부 안 맞는 게 있긴 있어요. 일부 안 맞는 게 있지만, 그것 빼고는 다 맞는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는, 자, 수소 1이고, 그 다음에 요 탄소 같은 경우는 12잖아. 6번이잖아. 6 곱하기 2니까 10이 나오죠. 그쵸? 질소 같은 경우는 7이네. 그러면, 2 곱하기 7에다가 하나 더해서 그럼 15인데 15가 아니고 얼마 쓴다고요? 질소는 14를 쓰고 있죠. 그렇잖아요. 14잖아. 그 다음에 산소는 이제 8번이에요. 8번. 여기다가 곱하기 2하면 이거 16이잖아. 이거 16 쓰죠. 산소 8번. 그 다음에 자 플로린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9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19. 이거는 맞죠. 그렇죠? 이거 맞잖아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11번이니까 2 곱하기 11을 하나 더해주면은 요건 23번. 요것도 딱 맞네. 나트륨도요. 자, 그렇죠? 이렇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아르곤 같은 경우는 이제 2 곱하기 18 하면은 요게 36인데 실제는 얼마? 40이잖아, 이게. 아르곤은 40.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는 자, 2 곱하기 17에 그 다음에 하나를 더해주면은 얼마? 자, 35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35도 있고 36도 있고 그다음에 뭐 34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이제 뭐예요? 자, 평균치를 냈다면 35.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비슷하게 얼추 맞아. 염소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브로민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번이에요? 자, 이거는 79.9가 되는 거고.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원자량이 126.9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유출났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자, 그렇게 좀 보시면, 자,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서 지금 보면 1쪽, 2쪽, 3쪽, 4쪽, 5쪽, 6쪽, 7쪽을 나타내는 게 뭐고, 그 다음에 1쪽이, 2쪽이, 3쪽이, 4쪽이 이걸 뜻하는 게 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이제 보통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 핵이 있고요. 원자 핵 안에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이제 전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껍질이죠. 네, 여기 첫 번째 껍질에 자 전자가 한 개가 있다. 전자가 하나. 1주기죠. 1주기 수소는. 근데 헬륨 같은 경우는 자 원자 핵 안에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전자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전자를 첫 번째 여기다가 첫 번째 여기다가 그러니까 얘가 1주기가 되는 겁니다. 1주기. 자, 요게 1주기. 그렇죠? 수소는 하나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기는 리튬을 갖다 보자는 얘기예요. 자, 리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리튬 같은 경우는 이 원자핵의 전자를 갖다가 이렇게 두 개를 배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에다가 전자가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1주기고 얘가 2주기란 얘기지. 자, 2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주기에는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전자가 두 개. 그리고 자, 그 다음부터는 여덟 개. 자, 그 다음 여기는 3주기인데요. 세 번째 껍질에 여덟 개 전자가. 자, 그리고 네 번째 껍질에 여덟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 288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288 법칙.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기서 이제 리튬을 갖다 따지게 되면 뭐예요? 리튬은 1주기에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에 하나가 있다. 그렇죠? 이게 전자가 세 개 있는 거죠. 3번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자, 2주기에 전자 하나. 그래서 2주기에 전자가 하나가 있는 거. 하나 있는 거는 전부 다 바로 뭐예요? 1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1족. 자, 그 다음에 저 나트륨 해볼까? 나트륨 11번이죠? 나트륨은 11번이니까 여기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가 여덟 개가 들어간 거야. 그 열 개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한 개. 이게 나트륨이거든요. 288. 네? 288. 잡아가지고. 그러면 두 개, 여덟 개, 열 개, 하나. 그래서 3주기에 전자 하나. 자, 보면 나트륨. 3주기에 전자 하나.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뭐 해볼까? 질소 해볼까요? 자, 질소 같은 경우는 지금 7번이라고 했어요. 7번. 질소 할 거예요. 질소 7번. 그럼 여기 두 개.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주기에 전자가 몇 개? 다섯 개 있는 거. 다섯 개 있으니까 얘는 5족이고요. 그죠? 5족이고, 이제 두 번째 껍질에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소 해볼까요? 산소. 산소 같은 경우는 지금 8번이야. 8번. 자, 산소는 8번이니까 여기 두 개가 있고 두 번째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여섯 개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2주기 기준했을 때 몇 개? 여기서 여섯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족이죠. 6족.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거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헬륨 같은 꽉 찼고요. 네온 같은 경우는 10번이에요. 네온이 10번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네온이니까 헬륨을 갖다 기준했을 때 여기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 껍질에 여덟 개가 찼다는 얘기죠. 여덟 개. 꽉 찼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불활성 가스죠. 불활성 가스.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거. 이게. 자, 그리고 이거 더하면 10개 나오잖아. 10번. 아르곤. 18번. 18번이니까 세 번째. 1, 2, 3. 그래서 3주기에 8개. 8개 꽉 찼다. 8조. 아시겠죠? 자, 이렇게 분류를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또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자, 수, 태. 그죠? 수에. 리, 배, 비, 티, 니, 오. 후, 네, 이렇게 되죠. 그죠? 수에, 립에, 비키니, 오프네. 나, 마, 알씨, 펩시, 뭐, 콜라 이렇게 외우더라고. 나, 마, 알씨, 펩시, 콜라. 이제, 크카다 해서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오래된 거니까 누가 만든지 몰라서도.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수에 립에 비키니 오픈에 나마 알씨 펩시콜라 뭐 크카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자 최소한 이제 저 20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7쪽에 뭐가 있고 8쪽에 뭐가 있고 그다음에 5쪽에 뭐가 있고 6쪽에 뭐가 있고 자 1쪽에 뭐고 2쪽이 뭐냐 이런 것들 잘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 외워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좀 수월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확대시켜서 이렇게 자, 표현을 해놓은 건데요.
수해리비 리베 비키니 오픈에 남아 알씨 펩시 골라 크카. 그래서 칼륨 칼슘이요. 자, 1번부터 이렇게 쭉 8번만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채워두면 그 다음부터는 요거 찾기가 쉽죠. 그래서 최소한 요런 이제 번호는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호나 딱 알면 이제 거기다가 짝수 번호는 어떻게 하겠죠? 곱하기 2를 하고 홀수 번호는 곱하기 2에서 하나를 더해주면 얼추 맞는다.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원자의 원자량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연물의 유별 성질 및 소화 방법인데요. 자, 최소한 요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1류부터 6류까지 뭐 처음 본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안전관리에서 봤더만 산화성 고체, 산소 공급원이요. 가연성 고체, 가연물입니다. 자연반화성 및 금속 물질, 가연물이죠. 인화성 액체, 가연물이고 자기반응성 물질, 가연물이면서 산소 공급원. 자체적으로 산소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6류, 산소 공급원이다. 산소 공급원이면서 1류와 6류의 공통 성질은요, 자체적으로 불연성이다. 불연성. 이것도, 자, 불연성이다. 불에 타지 않는다는 얘기죠. 불연성.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유별을 달리는 우연물의 혼재기 중에서 대각선과 2, 4, 5다. 대각선과 2, 4, 5.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부터 6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1부터 6까지 써놓은 다음에 대각선, 이게 대각선이죠.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 동그라미. 그리고 자, 2류와 4류, 2류와 5류, 자, 4류와 5류 혼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대각선과 2, 4, 5. 그럼 이거 다 채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표는 지정상의 10분의 1 이하의 우연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X는 혼자 할 수 없다. 동그라미 혼자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외워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자, 1, 2, 3, 4, 5, 6. 1, 2, 3, 4, 5, 6 해고, 대각선, 동그라미 2, 4, 5. 2류, 4류, 5류. 2하고 4, 2하고 5, 4하고 5. 혼재해서 저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연물에 따른 소화 방법이 소화 효과인데요. 보면은, 자, 1, 2, 3, 4, 5, 6 있는데, 자, 1, 6, 산화성 고체입니다. 산화성 고체에서. 메인이 지금 뭐 1부터 6까지 보면, 큰 틀로 봤을 때, 냉각, 냉각이고요. 1, 6. 그 다음에, 질식, 질식이고요. 그리고 냉각, 질식의 큰 틀로 봤을 때 1, 2, 3, 4, 5, 6입니다. 큰 틀로 냉각, 냉각 또는 냉각 대신에 주수, 자, 물 뿌린다 이런 얘기예요. 물보. 그래서 냉냉, 질질, 냉질, 자, 이렇게 됩니다. 큰 틀로요. 그런데 자, 인류 중에서 물 뿌리면 안 된 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무기관함입니다. 무기관함을. 요게 지금 뭐냐? 알칼리 금속이나 또는 알칼리토 금속의 과산화물이, 과산화물. 과산화물.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물과 만나면 막 산소를 갖다 뿜어내기 때문에 물을 뿌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팽창질석이나 팽창진주암이나 마름모래 등을 이용해서 자, 질식 소화하고 요거 뺀 나머지는 물 뿌려서 냉각 소화한다.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플러스에다가 뭐가 붙었던 얘기예요? 플러스에다가 뒤에 O2가 붙었다는 얘기죠. 과산.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니까. 두 번째, 가연성 고체. 여기서는 요 철근마. 철근마는 물과 반응해서 자, 이게 이제 물과 반응시 뭐 나온다고 했죠? 물과 반응시 바로 수소가 발생합니다. 수소. 자, 이게 발생하면서 폭발하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이제 이 금속 화재용 소화약제를 갖다 이용하고요. 마른 모래 뭐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한다? 물 뿌린다 이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3류는 자연발생 금수성이니까 당연히 물 뿌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질식을 한다. 팽창질석, 마른 모래, 팽창진주화. 자, 4류 같은 경우는 수용성은 내 알코올 용포 또는 알코올 용포.
비수용성은 폭 소화약제에서 어쨌든 이제 요거 질식 소화가 되겠죠. 질식 소화. 그다음에 오류, 자기방향성 물질. 요거는 자체적으로 산소를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식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량의 물을 써서 요거는 냉각 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냉각. 자, 육류, 산화성 액체고요. 요거는 냉각이 안 되고요. 자, 질식인데요. 메인이 질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과산화수소만큼은 이제 뭐가 가능하다? 질식 소화가, 물에 의한 희석 소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살균 소독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액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갖다가 뭐에,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36중량% 이상일 때가 우유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로 희석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질식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요거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공통성상에 관한 그런 성질을 좀 알아봤고요. 알아봤고.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 자, 1, 2, 3, 4, 5, 6류 우연물의 공통적인 성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대략적인 그런 이제 총론적인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자, 이어서 1류부터 6류 우연물의 공통성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셨죠? 자, 그러면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